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향단이가 벌크업을 했어요. 애가 약간 좀 종적으로 진화를 한것 같은데, 평소 보던 그 향단이의 그 뭐야 슬림한 몸이 아니라 애가 떡대가 커졌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향단이가 임신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임신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엄청나게 덩치가 커져가지고, 뭐 뱃살 봐봐. 요즘에 좀 밥을 많이 먹이긴 했거든요. 근데 애가 이렇게까지 커지는 애는 아니었었는데. 야, 좀밥좀 갖고 와 봐봐. 얘가 식탐에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와가지고 이 밥그릇만 건들면 오거든요. 자, 부어줘 봐봐. 야, 눈빛 봐라 씨. 밥 먹는 줄 알고서는.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빵꾸 나 있어? 얘가 또 탈출해가지고 이거 뜯었었어? 그런 거 같은데. 야, 씨. 내가 보기에 얘는 전생에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그 전생에 보니까 더주매장에서 태어난 거지 이거는. 와, 덩치 보세요. 예전이랑 비교도 안 되죠. 원래 슬림한 애였었는데 갑자기 파워가 됐네. 향단아, 언제 이렇게 더 커졌어 이틀 사이에? 자, 여기는 우리 못생긴 향토. 향토는 그냥 보통 체형이거든? 그치. 얘는 그냥 원래 그 골격이 크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향단이는 보면은, 뒤태 봐봐. 와. 향단아, 언제부터 그렇게 커졌어? 이제는 사양 고양이 아니라 그냥 고양이가 됐네. 이게 몸을 부풀린 게 아니야. 이게 살이야. 근데 날 추워져가지고 지금 지방을 찌우고 있는 거야? 가끔 손님들이 얘 보면서 임신한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게 임신이 아니라 살인데. 가끔 매장으로 전화도 와요. 손님들이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그랬다며. 향단이 임신한 거라고 막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막 그랬다며. 임신이 아니라 똥이에요. 애 뱃속에 찬 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밥을 좀 우리가 많이 주긴 했어. 이제 좀 약간 식단 조절을 해야 되나? 근데 이 밥을 안 가리는 거 같아요. 아, 얘는 주는 거 다 받아 먹고 감사해. 일반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존나. 다른 사양 고양이들은 편식이 심하대요. 원래 먹던 사료 아니면 안 먹고, 다른 사료 먹으면 설사하고 토하고 이런다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좀 기본 용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건 다 받아 먹어요 얘는요. 아빠 손가락은 진짜 제일 귀여워. 그치 형님, 너 아빠 귀엽지? 뒷발은 약간 못 났어. 한번 향단이 안아보자. 일로 와봐. Nope. 일로 와봐. 왜 이렇게 무거워졌어? 일로 와봐. 향단이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몸무게도 확 늘어났고, 그리고 경계심도 많아졌어요. 이전처럼 장난을 치기보다는 좀 더 겁이 많아진 것 같고, 사육장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원래 이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애가 좀더 어른스러워진 건가 싶기도 하고, 옛날처럼 장난 많아진 아이가 아니어서 아쉽기도 하네요. 갑자기 애가 어른스러워졌어. 이뻐. 근데 얼굴은 진짜 이쁘게 생겼다. 다른 사양 고양이, 다른 사양 고양이 많이 봤는데 얘가 제일 이쁘게 생겼어. 누가 이렇게 이쁘래? 오늘은 애가 약간 좀 경계하는 것 같으니까 애기도 좀 편하게 쉬게 해줄게요. 혼자 있을 때도 가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자,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방금 확인해 보니까 이제 온도 변화가 있고, 얘네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함에 따라서 향단이도 이제 그 암컷이잖아요. 얘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의 약간 좀 신체적인 변화 같은 게 좀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체형도 바뀌는 거고요. 자, 별거 아니라니까 다행이네요. 당분간은 정말 소녀로서 잘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평바. 야, 저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니잖아. 너 똥 치워주는 애잖아. 야, 그 호랑이 인형이 애 똥 오줌 싸놨어. 진짜로. 진짜요? 진짜로. 너 옆에도 오줌 있잖아. 저 구석에도 오줌 있잖아. 아, 씨. 자, 오늘 그렇게 사는 거야.